으뜸 뷰티 한으뜸입니다. 오늘은 2020년 메이크업 트렌드 컬러 중 하나인 번트 컬러를 활용한 메이크업을 할 거예요. 번트 컬러는 톤 다운된 레드, 부은 아몬드 컬러에 가까운데요. 이게 립스틱뿐만 아니라 뭐 블러셔, 아이섀도우까지 다양한 제품들이 마구마구 나오고 있어요. 최근 몇 년 동안에는 MLBB 컬러가 유행했잖아요. 이번에는 왠지 번트 컬러를 활용한 메이크업이 유행할 것만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메이크업을 해주실 게스트가 있어요. 누굴까요?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신수연입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99억의 여자를 지금 촬영하고. 맞아요, 저 그 드라마 보고 있잖아요. 아, 정말요? 나올 때마다 너무 반가워가지고. 아, 감사합니다. 올해 목표나 계획 있으세요? 원래 작년 목표가 연기적으로 뭔가 하나 작품 하고 싶다였었는데. 어? 벌써 이러셔가지고. 네, 이렇고 이번 연애도 두 개 정도 하면 너무 좋지만. 네? 욕심쟁이. 신수연 씨, 오늘 주제인데 혹시 번트 컬러라고 하세요? 어? 못 들어봤어요. 오늘 배워가면 되겠다, 그쵸? 번트 컬러는 다운된 레드에 가까운데 발색은 진하지만 칙칙히 보이지 않고 오히려 얼굴에 노란기를 많이 잡아준다고 하는. 저는 약간 노란 편이라서. 수현 씨도 약간 좀 있어요. 둘 다 노란. 오늘 저희가 번트 컬러를 이용해서 전체적인 그라데이션으로 메이크업을 완성할 거예요. 수현 씨는 약간 촉촉하게 하실 거죠? 네, 촉촉. 보송하게. 상반되게 연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베이스부터 먼저 피부에 발라볼게요. 이게 약간 촉촉해지는. 네, 이거 촉촉 그 자체. 아, 브러쉬로. 네, 브러쉬로. 좀 광이 나나요? 근데 워낙 피부가 좋으셔서. 나도 할까? 이 제품으로 이게 약간 보송하게 마무리되는 제품이거든요. 아, 정말 뽀송뽀송하다. 그쵸? 네. 피부 되게 좋아 보여. 뽀송. 번트를 올려볼까요? 네, 좋아요. 어떤 거 바르실 거예요, 번트? 저는 이 번트스. 오, 너무 귀여워. 그쵸? 스틱 제품인데. 아까 손으로 바르신다 그랬잖아요. 네, 손으로. 오! 이렇게 바르고. 기대돼요. 이렇게 바르고, 여기 바르고, 여기 바르고. 아, 언니는 어떤 거 오늘 바르세요? 아, 저는 네. 보송보송하게 할 거니까 약간 섀도우 어때요? 오, 예쁘다, 색깔. 딱 번트 아닙니까? 사실 나도 잘 모르는데. 그런 거죠? 번트 다운된 레드. 이걸로 입술까지! 이거 어떻게 발라요? 잘 지켜보세요. 아, 네. 저 이거 바르기 전에 눈썹 먼저 좀. 어, 눈썹은 이걸로 하는 거 아니에요? 약간 욕심 나긴 했어요. 이게 좀 리얼해서 다 지워졌는데 사방 나갈 거예요, 뭔지 이게. 이걸로 머리색과 약간 비슷하게 바꿔줍니다. 빈 곳이 보이는 곳을 채워줄 거예요. 어, 빗어주기. 이 마스카라가 풀리게 한번 빗어주고 이런 얇은 브러쉬로 요 색으로 채워줄게요. 요 색 말고. 브라운. 네. 저는 약간 말할 때 이렇게 눈썹을 좀 많이 움직인 편이라 이렇게 하고 그려줘요. 앞에만 보고 그리지 않고 돌려가면서 위에는 이렇게 결 방향대로. 어때요? 어허. 눈 화장에 들어가 볼까요? 너무 예뻐죠, 색깔. 오! 벌써 예뻐. 수현 씨 평소에 어떤 메이크업 좋아해요? 최근에 많이 바뀌었어요. 눈 화장은 거의 약하게 하되 입술은 완전 칠리 색깔 요즘 꽂혀가지고. 오. 언니는 어떻게 하세요, 요즘? 어, 잘 안 해요. 이런 붉은기가 있는 컬러는 살짝 부어보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전 아까 붉은기 없는 이런 컬러를 이렇게 위에 살짝 덮여주면 여기랑 느낌 되게 다르죠? 보여요? 좀 덜 부어 보이지 않아요? 자연스러워졌어요. 이쪽도 이렇게 짠! Nice. 제가 바로 블러셔까지 할게요. 네. 저는 이번에는 사선으로 광대 쪽을 이렇게 해줄 거예요. 어이없어. 아니에요. 아닙니다. 끌어온다는 생각으로 좀 과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지금 옷이랑 엄청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수현 씨 해볼까요? 이건 정말 손으로만 하는 건데요. 정말 촉촉하다, 그쵸? 네, 엄청 촉촉해서. 피부랑 눈이랑 지금 막 다 블링블링 난리 났어. 불터치도 촉촉촉 이렇게 하고 여기도 툭툭툭툭. 지금 너무 귀여운데요? 근지근지. 이렇게 해서. 와, 이거 그라데이션이 그죠? 정말 되게 비슷하지 않아요? 느낌 너무 다르지 않아요? 저는 눈에는 제가 한 걸로 하고 블러셔는 수현 씨가 한 걸로 하면은 촉촉한 걸로 이렇게 눈가에 주름도 많고 이래갖고. 주름이 어디 있다고 자꾸 처음부터 계속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난감합니다. 편집 잘해주셔가지고 없는 것처럼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 하이라이트를 광대 쪽이랑 코 슥슥슥 코 인중. 아, 이건 스펀지로 하네요? 스펀지로 하면 부드럽게 잘 펴지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입술을 발라볼게요. 네, 입술에 어떤가요? 바르니까 약간 MLBB 컬러가 됐어요. 살짝 이런데 이렇게 해주니까 좀 도톰해 보이고 예쁘더라고요. 아, 이게 광이 나는 제품이니까. 네. 어떤가요?
섀도우로 입술을 올릴 거잖아요. 그래서 립밤을 좀 촉촉하게 발라놨어요. 찢어지면 안 되니까. 아까 썼던 파운데이션으로 외곽만 이렇게 없애준 후에 총알 모양의 브러쉬로 브러쉬로 입술 바르는 건 처음 봐요. 잘 돼야 될 텐데. 꾹꾹 눌러서 발라줄 거예요. 잘 되는 것 같아. 오. 수현 씨 요즘에 즐겨보는 뷰티 프로그램 있어요? 됐어요. 내가 99억의 여자를 그렇게 열심히 보는데 예전에는 정말 많이 봤는데 요즘은 뭐 이제 또 볼 게 없는 거 다 배웠어. 이제 저의 색깔로 맞춰가려고. 결론은 이틀 뷰티를 많이 보고 있어요. 네. 그 결론 좋네요. 기분은 왜 나쁘지? 이게 사실 지속력이 어마어마해요. 건조한 거 싫어하시는 분은 안쪽만 수윤 씨 바른 거 같은 거 안쪽에만 살짝 발라주면 같은 톤으로 보송보송한 메이크업의 컨셉인 만큼 파우더를 살짝 할게요. 가루 파우더예요. 이거를 광이 올라오는 코? 뭐 이마 이런 데 보송보송해졌어요. 수윤 씨와 번트 컬러로 메이크업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우와. 수현 씨가 픽하시는 네. 제품은? 저는요 요즘 너무 건조해서 이거 키에를 쓰고 있는데 크림 촉촉 잘 때 바르기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자기 전에? 네 정말 리얼 제가 발라서 정말 리얼한데 그러니까 좀 닦아야 되나? 거의 그쵸? 향이 없네요? 네, 향 없어요. 저 향 없는 제품 좋아해요. 엄청나게 촉촉하네요. 촉촉? 앞으로 뷰티 정보? 뭐 테스트?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다 해드립니다. 수현 씨도 가끔 나와서 같이 해주실 거예요. 당연하죠. 그럼 안녕. 안녕.